예,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7페이지 327페이지 제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우리 오늘 늦게 새로 오신 분 계신데 우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efore I read the scripture, I would like to introduce two more newcomers and visitors and would like to welcome you. So Princess Haskins and Jerome Haskins, I guess husband and wife. Can you stand up so that we can welcome you? 우리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elcome you.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day. You may be seated. Thank you so much. 우리 정화진 집사님, 우리 인도로서 오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아마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자녀들도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꿈과 목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오늘 참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그렇게 원하지만 과연 몇 사람이나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한국에 어떤 게임 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노부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결혼하신 지 50년이 넘어서 금혼식을 지내신 부부인데 이제 그 게임이 무슨 게임이었냐면은 미국의 타부 같은 게임이죠. 이제 글자를 단어를 맞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카드를 보시면서 단어를 보고 그래서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이렇게 보고 이제 맞히는 거였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십니다. 할머니에게 네 글자라고. 이 단어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 이거 쉽다. 그래가지고서 네 글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와 나 그랬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답이 나올 줄 알고 너와 나 했는데 할머니의 대답이 1초도 지연되지 아니하고 할머니의 대답이 뭐였냐면 평생 원수. 50년을 같이 지내셨는데 결국엔 나오는 얘기가 평생 원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의 성공 중에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세상에 성공하더라도 행복을 찾지는 못해요. 오히려 불행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뭐 남편이 좋은 선물을 사줬을 때? 물론 순간적으로 올지 모르지만 참된 행복은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께서 행복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여러분께서 일하시고 나서 참 오늘도 하루 일과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에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불행과 원망과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관점을 좀 바꿔주셔서 그 불만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진짜 행복에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환경에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은 불만으로 가득 차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뭐 교회 건물 들어오시면서 이제 밖에서부터 이제 불평이죠. 무슨 교회 건물이 이래? 이건 무슨 창고가 무슨 교회야? 그러면서 들어오십니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이 인도를 하시는데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안 맞지? 왜 저 형제는 저 인상을 저렇게 해? 왜 이렇게 어떤 사람 아무 무표정이야? 그러면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이 있어요. 아 거기다가 오늘은 또 무슨 감사주일이라고 헌금송을 하는데 왜 저 목사는 주책 없이 또 거기 들어가서 남성 사중창을 해? 예, 네, 그러면서 그냥 오늘 데코레이션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데코레이션은 뭐 초라하게 뭐 저래.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 들어오시면서도 야,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감사하고 아, 이렇게 찬양팀들 이렇게 비록 좀 잘못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아, 오늘 목사 보면서 참 그 열정이 대단하다. 저렇게 허리도 안 좋은데 저렇게 그냥 비록 잘하지 못하지만 저 열심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그러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행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 아십니까? 마스시다 고노스케 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기 한 분 계시네. 예.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패나소닉 회사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기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시고 세계적으로는 경영의 신이다 라고까지 불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훗날에는 570개 기업과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스린 대기업의 총수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의 사실 배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에게 와서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을 좀 물어보면 이분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러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었다. 대부분이 우리 사람들 보면 가난과 허약한 몸 그리고 못 배운 것은 약점이 되고 단점이 되어서 성공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것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가난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 몸을 아꼈고 결국엔 이분이 94세 장수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만들어 배우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이 이분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IQ도 중요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EQ라 그러죠. 우리 감정지수.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는 TQ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TQ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의 thankful quotient.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지수. 감사하는 마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얘기할 때 세 종류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if,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더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성공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이건 굉장히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감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because of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감사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감사는 이 두 번째 캐러거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Because of.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마 헌금을 들으시면서도 그 봉투 뒤에다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거는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 because of의 감사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은데 그것을 망각하고서 감사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이미 디모데후서 3장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그런 나타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세대는 감사하지 않는 세대가 된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뭐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지금 21세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인류 역사를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그 나환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명이 이제 나환 그 환자들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같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레프러시라는 것은 그 몸이 완전히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몸의 형체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몸이 썩어가면서 막 손과 팔과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코도 막 없어지게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럼 저 이것을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했죠? 몇 명이? 한 명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레퍼시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홉 명은 그냥 돌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못돼 먹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들은 못돼 먹어서 네, 거기까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감사를 하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if 감사하고 두 번째는 because of에 감사하고 세 번째 뭡니까?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병에 걸렸지만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음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건 오늘날로 번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하나도 없고 아니 체킹 어카운트 zero balance 아니면 어떤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증권도 어떻게 해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차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In spite of all these different circumstances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수준 높은 감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In spite of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까지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because of all this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준에 머무르셨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셔서 앞으로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과 고통과 풍랑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In spite of all these difficult circumstances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이 로마에 가서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고요. 항상 감시를 받는 가운데서 몇 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네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됐는데
이 네 권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뭐 자기가 무슨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누구를 죽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막 좌절되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편의 책을 보게 되면은 그저 감사로 충만해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골로새서 바로 전에 나오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전체 책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16번 이상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감사라는 것은 절대로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짧은 세 절이지만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세 번이 나옵니다.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한 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감히 이런 말을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식적인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바울은 진짜 마음 중심에서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썼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inspire of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세 가지의 조건.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감사하라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비록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는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왜 그러냐면 그가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그냥 자유스럽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증하기를 원했는데 로마에 가긴 갔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낙심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서 아,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내가 이제 너무 그동안은 바빠가지고서 이렇게 편지를 성경을 쓰지 못했는데 성경을 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묶여는 있지만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시간마다 이 네 사람씩 와가지고서 바울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적어도 한 24명 정도가 바울을 지킨 것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24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24명을 지키던 간수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으면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 제국의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갇히니까 밖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가지고서 야, 사도 바울이 지금 오게 갇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안 되겠다. 우리가 나가서 사도 바울 대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그래서 이전까지는 바울 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오히려 오게 들어간 후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풀이를 드리면 만약에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서 거기 오게 들어갔다 그럽시다. 여러분에게 소식이 옵니다. 양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사님 모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야, 목사님이 저렇게 가서 지금 옥중에서 옥중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울이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다윗 생각할 때 그냥 뭐 위대한 지도자 왕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윗의 삶 속에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한 10배 이상 경험한 사람입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다윗이 청년 때 이제 그 블레셋 그 군사들과 싸워서 이제 특별히 골리앗 그 거인과 싸움을 붙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숩니다.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왜 백성들이 더 다윗의 이름을 높이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것밖에 없는데 왕이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시기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부터 다윗은 이곳 저곳을 도망다니면서 피신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기면 특별히 굴, 케이브, 굴로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피신시켰는데요. 이제 그러면서도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원망하고 진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를 우리가 막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많이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57편 4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거 절대로 과장된 표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과 칼이 다윗을 겨누고 있었어요. 진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 장담이 안 되는 보장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거기 57편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원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 불평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마음 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새벽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난 중에 시련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데 어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우리 거기 5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다윗이 엔겐디라는 굴 속에 들어가서 이 시편을 썼다고 믿고 있는데 여기서 그 깊은 그 어둠캄캄한 그 무서운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내가 지금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어 보면 The Most High God. 지존하신, 높으신,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과 함께 지금 추격해 오고 있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아, 사울 왕 위에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엘루욘이라는 단어인데 엘로힘 엘루욘 The Most High God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지존하신 하나님,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셨으면 모르지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인데요. 엘꼬멜 하나님이십니다. 엘꼬멜. 엘꼬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미래가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아까 권석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캄캄합니다. 한국으로 지금 가족들과 이별해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는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엘꼬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이 훗날 어떻게 될 것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엘꼬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엘로힘 엘루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꼬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삶의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 한번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하나도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 삐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I want you to know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걸음마다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 찬양을 하실 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철저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옥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멀리 피신하는 그런 삶을 잠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곳에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Free gift from God. 우리 선물 중에 두 종류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마워서 주는 선물이 있어요. 아니면 조건적으로 주는 선물이 있죠. 뭡니까? 1년 전에 작년에 누가 나한테 크리스마스를 선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 선물합니다. 내가 누구 집에 이제 그 결혼식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우리 애들 결혼했을 때 부조금을 100불 했기 때문에 내가 100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선물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뭐 주고받는 트랜잭션입니다. 비즈니스 트랜잭션이에요. 저희 그 지금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할아버님 계셨는데 이제 이북분이세요. 이북분이신데 굉장히 이 돈 관리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우리 할아버님 책이 한 이만큼 뭐 있었는데 그 무슨 책이냐면 우리 할아버님이 자녀들이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결혼식을 할 때마다 부주금을 받았던 기록책입니다. 그 왜 그 책을 간직하셨느냐? 결혼식에 가실 때마다 예를 들면서 옆 동네 뭐 김주인이 결혼식 그 자녀 결혼식 한다.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왔을 때 부주를 얼마 했는지. 그 체크업을 하고 그만큼을 또 부주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그냥 나를 그냥 뭐 불쌍히 여기든지 뭐 좋아하든지 뭐 하든 whatever reason 그냥 나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을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한 거 없고 그 사람도 잘해준 거 없고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진짜 500불짜리 그 선물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You never know. 지금 잘 보세요. 지금은. 그러면은 막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죠.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는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없이 진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미 우리는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은혜 속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없어요. 다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고 많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가운데 야,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가만두었다가 널 멸망하니까 I'm just gonna save you by my grace. 내가 그냥 은혜를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널 구원해 주마.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 받으시 믿으십니까? 우리 죄 용서 어떻게 받았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아니죠. 그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속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기도 응답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내가 무슨 뭐 열심히 주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하셨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도 응답하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쭉 걸어온 그 여정 특별히 그 하이라이트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던 것이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사업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스스로 잘하셔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대조가 되는 두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 또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고요,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면 사실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뭐 그들의 어떠한 그 혈통을 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사람이 다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사울이 왕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나는 아닙니다. 우리 지파는 열두 지파 중 가장 약한 지파고 그 중에 우리 가정은 가장 형편없는 볼것없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초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뭐 잘난 것 같아요.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실력이 있어가지고서 왕이 된 것 같고 뭐 전쟁에 나가서 한두 번 싸워 이기니까 뭐 몸이라도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다윗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새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 거기 캔디데이트에 들어가지도 못해, 후보자로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막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됐을 때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그야말로 그의 명성을 떨치고 왕국이 확장이 되고 막 그런 진짜 오늘날로 말로 너무너무 잘 나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시와 찬송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그 중에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자, 이제는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Who am I, Lord? 나같이 볼품이 없고 나같이 진짜 인정받지 못하고 나같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Who am I, Lord?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어찌하여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먼 장래까지,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이제 메시아 왕국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Who am I, Lord? 그 마지막에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신하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You know who I am. You know where I came from. You know my weaknesses. You know all my mistakes and sins before you. 하나님 나의 약점과 나이가 하나님의 범죄한 것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다 제껴놓으시고 어찌하여 나 같은 볼품 없고 가능성 없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막중한 사명과 축복을 나에게 주시나이까. 이것을요 평생 감사하면서 근삽니다. 물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죄도 범합니다. 아니 큰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더 구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항상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줄을 막아버리십니다.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냐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왕자리를 뺏어가 버리셨어요. 왜?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은혜를 감사하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 You don't deserve this grace. 하나님께서 왕관을 뺏어가십니다. 반대로 다윗은 허물이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쉽게 풀이를 들으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두 종류의 평강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고요. Peace with God.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서로의 평강이 있습니다. Peace with one another. 근데 여기는 그러면 이게 어떤 평강이 있냐? 제가 보는 견해는 이거는 대인관계 속에서 평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거기 몇 절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요. 거기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너희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뭐를 얘기합니까? 대인관계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만한 평강이 있는 화목하는 대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그 화목하는 평강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요,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만이 있는 관계고요. 하나는 불만이 없이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은 주로 어떤 관계죠? 감사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불만스러운 관계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은요, 뭐 배우자가 상대방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불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왜? 불완전하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만이 있는 것을 다 해소시키고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불만을 제거하면서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좀 관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관계가 참 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원만하게 화목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든지 조금 가다 보면 그냥 불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결국에는 그 관계가 막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이것이 몸에 배가지고서 그냥 누구를 만좀 이렇게 성격이 좀 뭐가 나고 그러더라도 그냥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관계를 맺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더라도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몇 달이 지나면 또 이렇게 부딪히고 이게 버릇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for your sake.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는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서로 간에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께 진짜 도전과 권면을 드립니다. 불만스러운 관계, 이 버릇들을 여러분께서 오늘 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허물을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관계,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지난 목요일 날 저하고 제 집사람이 그 뉴욕에 우리 교회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그 갔다가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가족 수양에 인도하신 우리 김우승 목사님, 우리 빅터 김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오랜만에 우리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김 목사님은 저하고 지금 한 35년간 관계를 이렇게 유지한 우리 동역자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사실을 보게 되면 친해질 수 없고 진짜 잘 지낼 수 없는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둘 다 성격이 좀 급하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느긋한 것 같죠? 사실 제가 급합니다. 굉장히 주장이 강하고요. 좀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제가 지금 관계가 35년. 이번에도 만나서 좋은 시간을 이제 갖고 이제 왔는데 제가 가만히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 그 목사님과 제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관계를 35년 동안 유지하게 하였는가? 그 비결은 한 가지더라고요. 섬김이더라고요. servanthood. 만나면서 나를 높이려 그러지 않고 더 낮추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번에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도전하고 선교에 대한 꿈을 나누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돌아올 때 카톡이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희 카톡을 주셨는데 I just thank God for our relationship.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허리가 안 좋은데 그 뉴욕까지 갔다 오면서 막 고통이 심했거든요. 그 카톡 받는 순간에 이 페인이 없어지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위력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화목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설교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뭐 크게 부르짖고 막 교회를 자주 나오는 사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께서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열심히 뭐 사역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이것이 없으면요. 오히려 불만 속에 살시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평생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것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의 믿음을 잣대로 재볼 수 있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늘 찬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조건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선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짜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도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삶의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면서 또 실패도 경험하면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오늘 예배드려 나온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참 다윗의 삶에서도 어두운 밤이 있었지만 새벽을 맞이했듯이 주님 멀지 않아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밝은 새벽 새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 삶에 다른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인스파이럽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